어린이집 잘 갔다 와. 토끼예요? 네. 호랑이 장가가 나? 호랑이 장가가 나 보다. 근데 막 천둥번개치고 비가 와요. 이상해. 이렇게 해가 쨍쨍한데 비가 와요. 천둥번개치고 비가 와요. 해 쨍쨍. 봄 소식을 전해요. 물총새는 봄이면 날아오는 새예요. 맑은 물에 흐르는 물가에 나타나 삐삐삐삐 따뜻한 봄이 왔다고 사내들의 소리 높여 외쳐대지요. 지원아, 다 이거절하네? 좀 밥을 대충 싸놓고. 종 잤어?
오늘 신나게 숲 시험해서 피곤해? 피곤해서 잤어. 오늘 너무 덥다, 그지? 빨리 집에 가자. 응? 집이 시원하잖아. 그지? 우리 주원 집에 가면 항상 하는 말 있지? 그지? 집이 최고야. 그러지. 안녕하세요. 이제 까칠한 힐링 메신입니다. 너무 더워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어요. 너무 덥네요. 여름이니까 당연히 더운 건 당연한 거지만 더워서 너무 더워서 이렇게 조스바를 먹고 있어요. 여름이니까 여름에 아이스크림. 아, 요즘에 힐링 여신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뮤직 일러스트 웹 낭독 아가야 사랑해 태교 연극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지금 딱 막히는 데가 있어서 뭔가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차에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조금 쉬자. 조금 휴식을 하자. 좀 있으면은 우리 유리도 올 시간이고 그 시간 전에는 좀 쉬어야겠다 해서 지금 아이스크림 한 개를 먹으면서 유튜브를 한번 보려고 하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이렇게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떠오르기도 하고 다른 걸 하면서 찾기도 하고 그런데 하도 작업을 안 하다가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며칠 전부터 계속 좀 생각이 안 나서 우리 일러스트레이터가 추천해준 그 사이트도 막 들어가 보거든요. 선배 여기 들어가면 영감도 떠오르고 영감도 잘 받고 좋아요 하면서 보내줬는데 그 사이트도 보고 있고 한데 잘 안 떠오르네요. 그 장면 전환과 그 전체적인 컨셉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하나 먹고 잠시 유튜브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켜봤어요. 그래서 요즘에 사실 노래가 아니고 그림을 너무 그리고 싶은데 너무 예쁘잖아요. 꽃이 너무 예쁘게 펴서 능수화도 그리고 싶고 한데 그림 그릴 짬이 안 나요. 노래도 나오고 있고 다음 주부터 배우들이 이제 녹음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주말에 또 줌을 통해서 배우들이랑 리딩을 하고 연습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멀리 있으니까 대구에 못 가니까 배우들이 우리 대표님의 그 아래에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네요. 아가야 사랑해. 나중에 작품 나오면 공연 보러 놀러 오세요. 유튜브로 방영이 됩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태교 연극 그리고 아가야 사랑인데 아가를 사랑하는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을 위한 엄마들을 위한 임산부들을 위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태교 연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래가 너무 좋아요. 따뜻하고 동화적인 그런 작품입니다. 여름엔 아이스크림. 제가 작품을 쓰고 연출을 하는 것도 되게 오랜만인데, 저도, 연극 무대에서 다시 배우로 서고 싶네요.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언젠간 그럴 날이 오겠죠. 아이들이 좀 크고 하면, 그죠? 이렇게 항상 목말라 하는 힐링 여신입니다. 유리고 오기 전에 동영상 보고 댓글을 한번 봐야 되겠어요. 또 많은 분들이 격려에 예쁜 좋은 말만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고맙고 민망하고 좀 솔직히 민망하고 못 추잖아요.
여신이 춤을 잘 못 춰요. 그래서 뭐 안무 같은 거 나오면 다른 배우들은 한 번 두 번만에 딱 익혀가지고 탁탁탁 멋있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 몸치라서 저기 구석에 가가지고 막 100번이고 막 200번이고 혼자 열심히 연습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무대에 올라가곤 했거든요. 제가 몸치 해도 열심히 한번 해봤는데 댓글 못 본 거 좀 봐야 되겠다. 아 드디어 싫어요 한 개 받았어요. 아 어떡해. 아 댓글을 보니까 조승연 하모니카님께서 몸치 아닌데요 나신데 거기서 더 빠질 살이 어디 있어요 해주셨는데 저 살 많아요. 그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헐렁한 원피스를 입고 춤을 춘 거예요. 제가 짜리몽땅 배불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식을 끊었고요. 좀 빠졌어요. 좀 한 6kg? 야식을 주하나 다 했어? 야식을 끊으니까 확실히 6kg 빠졌어요. 근데 이제 앞자리를 바꿔야 되니까 더 열심히 빼도록 하겠습니다. 유니 SSO 유니소 님께서 저보다 잘 추시는데요 여신님. 저는 더 몸치. 아니에요. 제가 추면 여러분들은 더 잘 추실 수 있습니다. 저 확신합니다. 런던 한량밴드님이 댓글 써주셨네요. 까! 몸치라면 오래 잘 놀리네. 날씬한 몸이 이 정도 돌리면 굿이지. 영상 반복하면서 효과만 넣은 건가? 아무튼 굿이에요. 라이크 91. 우리 한량님은 제가 뭘 하나 던져줘야 될 것 같아. 한번 던져봤어요. 안 날씬한데 한량님께서도 늘 오면 좋은 말씀만 해주시고 너무 그 자존감을 세워주는 그런 말씀들을 하셔서 너무 고마워요. 솔게 걸어서님께서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리듬감이 대단하십니다. 엄지척입니다. 다이어트 댄스인가요? 영상 감사합니다. 네, 이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골반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골반을 잘 못 움직이니까 엉덩이를 실룩실룩 하다 보니까 어쨌든 되게 힘들었어요. 3분 지나가니까 땀이 뻘뻘 나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다이어트 댄스 확신합니다. 맞습니다. 이거 하면 저 앞자리에 몸무게 바뀔 것 같아요. 한번 계속 해보려고. 근데 여기 아프더라고. 운동 부족인 거죠, 그죠? 어머, 나리는 오늘님. 나리는 오늘. 아우. 언제 댓글 달아줬지? 2시간 전이네? 좋아요, 사랑, 깍! 뮤즈이모, 끼는 재능 숨길 수가 없어요. 멋져요. 엄지가 하나로는 부족해요. 나리 어머님께서 이렇게 써주신 것 같은데, 나리가, 진짜 끼가 대단하더라고요. 정말 그, 어릴 때부터 그런 끼가 막 나오는 거 보니까 정말 타고났고, 나린 정말 세계적인 그런 친구가 될 것 같아요. 나린 화이팅! 고마워요. 그녀의 잠시 잠깐. 요즘 유행인가 보네요. 흔들흔들. 그녀도 날 잡아 흔들흔들 해봐야겠어요. 재밌어요. 여신님 최고구. 아 정말? 그녀의 잠시 잠깐님 제가 기대할게요. 잘 추실 것 같아. 카푸치노님 어제 어쩜단님 방에서 다시 뵈니 반갑더라고요. 가끔 흔적 남겨놓을게요. 춤의 완성은 몸매인 걸까요? 마냥 부럽습니다. 오마이갓 몸매 아닙니다. 영신은 몸매 옛날엔 좋았어요. 미스일 때는 마네킹 몸매 오케이 인정. 근데 지금 아니에요. 영마 김선생님 유치원생 율동하는 듯한 귀여움이 뒤에 맞춤은 너무 신나 보여요 해주셨네요. 네 여러분의 귀염둥이 혜영여신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니키 언니다. 우리 아싯 완전 귀여움이. 니키 언니는 진짜 초동안 미녀. 진짜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초동안 미녀. 여행 간다고 하와이 가신다고 하시던데 니키 언니 니가 가라 하와이 잘 다녀오세요. 부러워.
쉬어가는 카페님, 까치랑 힐링 여신님, 춤솜씨도 귀염짱! 영상 감상하며 절로 힐링 주시네요. 웃기죠? 왜 여신님이라 불리는지 알겠어요. 상큼 발라. 이거 칭찬해주시니까 너무 기분 좋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LA. 아, 강원도 촌아줌마님. 아, 또 와주셨구나. 너무 깜찍고, 너무 귀엽고 깜찍해요. 대박나세요, 이쁜 여신님. 네, 고맙습니다. 어쩐다님께서 6시간 전에 남겨주셨네요. 눈치 아닌데요? 귀염과 눈치시 좋은데요? 쪼매 몸 전체가 움직이는 듯 하지만, 크크크. 예, 맞아요. 이게 밑에만 움직이게 되는데, 이렇게 같이 움직이잖아. 어쩐다님 또 도전. 힘들다니까. 근데 잘 추실 것 같다. 황쌤이 골든 TV. 여신님, 저보고 그 오타, 힐링 여신의 오타를 제일 많이 보면, 힐링 여신님, 아니면 여시, 아니면은 힐링 여사님. 업로드 했어요. 저의 제로 투 댄스 영상 보러 와주세요. 봤죠? 오, 골반이 제대로, 몸매도 너무 좋으시고 너무 잘 추시더라고요. 역시 최고입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제가 황쌤의 골든TV님 보면서 매일매일 받고 있어요. 잘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 뭐야. 너무 다들 좋은 말 말씀, 다 좋은 말만 써주셨어. 또 이렇게, 댓글을 보면서 칭찬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휴식을 취하면서 또 즐거운 긍정의 힘을 얻고 있는 혜린 여신입니다. 이거 보고 구치 안 해주신 것만 또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죠?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좀 정신이 없어요. 집안일 사량, 또 아가야에게 아가야 사랑의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계속 쭉 하고 있었는데, 이제 8월 1일 날 저희가 영상 촬영을 하는 날이라서 이제 7월부터는 좀 많이 바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정신이 없는데, 기분 좋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막히는 부분은 어떻게 뭐 영상 감독님이나 그리고 다른 스태프들하고 좀 회의를 통해서 잘 풀어봐서 좋은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봐야죠. 그죠? 오랜만에 일을 해서 현장 여신은 좋아요. 힘들기도 해요, 사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녹초가 되고, 그러네요. 이제 우리 둘째 유리가 올 시간입니다. 아, 이제 또 아이들 오면은 또 간식 준비하고, 그리고 또 오늘은 제가 낮에 김밥을 쌓아 놓아서, 간편하게 저녁은 김밥을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거의 저녁이네요.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저녁에도 즐거운 저녁 되시고, 저는 또 영상으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뿅뿅뿅.